네, 지금 호두가 발톱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선 하는데 최대한 좀 안전하게 잡고 나서 이 발톱 깎는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특히 호두처럼 예민한 경우 실패 없이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해야 합니다. 조금 싫어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까 보니까 얘는 엄살도 심해서. 네, 엄살도 심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는 설 전문가. 네. 아유, 다리 아파. 녀석이 싫어한다고 해서 평생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 언젠간 이 과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렇게 싫어하는데도 해야 하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사람 아이들이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데 주사 맞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린다고 치료를 안 해주실 건지 그걸로 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발톱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길게 되면 관절에 상당히 안 좋고요. 고통도 계속해서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닦이 같은 경우도 사실 귀병이 걸렸을 때 중요한 건 귀 청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치료를 못하면 더 우리 반려견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보호자님 말로는 병원에서는 뭐 더 심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흥분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가장 이 애착관계가 강하고 믿는 사람이 익숙한 공간에서 해주면 조금 더 호두는 마음 편하게 하겠다 해서 보호자님께 방법을 알려드리고 집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많이 놀라더니 곧 진정된 녀석. 호두야, 이제 괜찮지? 응?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골반이 내 겨드랑이에 들어가서 딱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온몸이 나랑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온몸이. 그래야지 아이들이 못 움직여요. 그리고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허그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람과 몸이 딱 붙어서 조금 압박이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진정하는 면이 있어요. 드디어 건들지도 못해왔던 발톱을 깎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아주 속이 다 후련해지네요. 목 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공간 많이 남아있어요. 조금 더 깎아야 되나? 너무 많이 하면 피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발바닥보다 내려오는 부분을 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리십니까? 이 맑고 고운 개 발톱 깎는 소리. 웃자. 이 정도만 깎으면 될까요? 여기 며느리 발톱도 한번 볼까요? 자, 뒷발. 아, 맞다. 왜 잘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잘하고 계신데. 호두의 엄살에 홈케어는 꿈도 못 꿨던 보호자도 오랜만에 직접 발톱을 잘라봅니다. 병원도 아니고 집에서 이런 경험을 지금 당해보고 있으니. 너 어떡해. 너 다리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도 잘하셨어요. 보기 좋게 깔끔해진 발톱. 호두도 후련하겠죠? 내려가 볼까 이제? 보호자님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웃자. 노력은 하지 말고. 앞으로는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할 일. 옆에서 잘 지켜봤으니 한번 해보실까요?